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3일자 여러분들과 이 강스텐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 반등해 주었지만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결국에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호재가 남아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우선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한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강스텐 바이오에서 이 아토피 환자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은 응급 환자에 한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를 토대로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지금은 단순히 응급 환자에 한해서 사용 승인이 되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아토피 치료제에 대해서 강스텐 바이오가 본격적인 승인이 나온 게 아니라 긴급 환자에 한해서만 승인이 된 거고요. 내년 6월까지 승인을 받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 상황 역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강한 호재가 남아있는 시점인 만큼 대세 상승이 다시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긴 윗꼬리를 만들고 결국엔 음봉을 마감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보시게 된다면 작년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 고점에 매물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심하다는 게 지금 차트에서도 보이실 겁니다. 이 매물들에 대한 부담이 올해 초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 주었을 때도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질 만큼 여기 2,500원 위에서 매물 부담이 상당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 주가가 음봉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지언정 충분히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뚫고 올라가 줄 여력이 있는 재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2,25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최근에 매수하시면서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지금부터는 이 2,25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뚫고 올라갈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주가가 저점 2,25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점인 부분들을 확실히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강스텐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초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아직까지 호재 많이 남아있는 시점인 만큼 2,000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현재 강스텐 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스텐 바이오 제가 고점 뚫고 신고가 갱신할 때까지 확실하게 대응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와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고 강스텐 바이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마음껏 소통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 대응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강스텐 바이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고 이 오늘같이 윗꼬리가 달린 거래대금이 실린 음봉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을 양봉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이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일봉상에 대한 해석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25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눌림목 구간의 저점인지 아니면 악재를 통한 주가가 빠짐, 주가 하락의 시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이 강스텐 바이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0원 고점 뚫고 다시 한번 대세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기사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내년 6월까지 시간이 너무 길게 남아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알려드리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흥아해운과 모니터랩 여러분들에게 5시 50분 262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흥아해운과
오늘 모니터랩에 대해서 장중에 20% 넘게 충분히 올라가 주면서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많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9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시가매수 종목들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단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 차곡차곡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본업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올해 세력들의 매진 물량 추정치가 올해 들어 최대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보율,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보된 현금을 통해 이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해서 4월달, 5월달 본격적으로 기사 터지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최소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하시면서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